XSFM입니다. P.O.D.E.R.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성분도 배제한 자연유래성분. 구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Green.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비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헤어 에센스 168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두 번째 사연은요 강지원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요파시 베스트에 심취한 그레이티스티치입니다 네. <laughs> 42살 아줌마 강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아저씨 음. 두명 앉아있습니다 네. 사연 듣다보면 다들 어쩜 그래? 쉽게 좋게 된 일들이 많아서 재밌기도 하고 간혹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 부러운 걸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이상한 생각이 좀 <laughs> 부럽다 어떤 부분일지 저렇게 좋게 되다니 오늘은 살다 처음 겪은 일 때문에 진땀 빼고 낮부터 맥주 한잔하며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네 저는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학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속 터지게 하는 중에 할머니 댁에 가서 일주일 정도 놀다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서울역에 보내 기차 태워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네, 아, 안승준군이 부러워할 만하죠. 음. <laughs> <애> 일찍 봤다. <laughs> 네. 기차를 태워서 보내다니 어, 부럽다. <laughs> 네, 그러니까 기차에서 내리면 지가 네. 알아서 어딜 갈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웃음> <웃음> 자식이 어, 더 이상 꽈당하지 않는다. <laughs> 줄 달린 잔발 입히지 않아도 음. 된다. 네, 네. <laughs> 통로 측 좌석에 휴가철이라 만차에 입이 삐쭉 나온 아들을 뒤로 하고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왔나? 음. 하는 생각에 멈칫 네. 계단에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네. 아 그죠 이 생각이 들죠. 음. 근데 저는 그 생각 애정이 포기했어요. 음. 카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휴일 주말에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지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쓰는 카드에. 어, 그래요? 네. 그 처음 듣네.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많고, <laughs> 내가 안 가는 데만 많고, <laughs> 어... 어쨌든 가가고 나중에 돌아와보면, 어, 나 거기 갔었는데, 음... 너무 기분 나빠서. 네. 어... 여튼, 할인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지갑 자체를 아예 안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네. 아, 네. 음, 뭐, 별건 아니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 사연. <laughs> 주차장에서 지갑 안 갖고 온 사연. 네. 주차요금이야 기껏해야 2, 3천 원이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네. 음, 만약 요금이 2, 3백 원이라도 맞아요. 돈이 없으면 못 나가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네네. 참 아, 애매하죠. 음. 큰 돈이 아니니 아직 출발 안한 기차에 가서 아들한테 돈 있냐고 할까 하다가 <laughs> 되게 어, 좋은 그림이네요. 헐레벌떡 들어가서 야돈 있냐고 <laughs> 주변에서 잘못, 그, 파악하기로는. 신고합니다. 예. 아... <laughs> 네. 아줌마가 와가지고 중학생한테 핀 어... 뜯고 갔어요. 아, 돈 있냐? 받음, <laughs> 그, 핀삥 뜯고 그, 그,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받고 나서. 음... 고맙다. <laughs> 그걸 갈 <가끔은> 거거든, 또. <laughs> 나중에 갚을게, 뭐 이런 거. <laughs> 아직 출발 안한 기차에 가서 아들한테 돈 있냐고 할까 하다가, 아침에 용돈을 계좌에서 출금 안 해서 휴대폰 충전할 돈이 있네, 없네 했던 말이 생각나. 음. 바로 포기하고 기차를 떠나보냈습니다. 네네. 강지현 씨 속았죠. <laughs> 음. 네. 이 나이 대의 자식은요. 네. 부모를 보면 할수 있는 말이라고는 돈 없다가 거의 전부입니다. 네. <laughs> 근데 요즘은 예전만큼 아이들도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실제로 꽁쳐 넣을 돈이 생길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결국 다 디지털화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가 옛날에 현금 쓰던 거, 음. 뭐 군것질이나, 그니까 뭐, 아니면 아케이드 음. 이런데 가서 하는 것도 요즘 카드로 되는 데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취미도 옛날에나 대중적이었지, 요즘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맞아요. 카드로 다 돼요. p c 방 결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알만 충전하면 돼요. 맞아요. 음자 음. 맞아요는 뭘 맞아요? 어차피 모를 텐데 우리는. <웃음> <웃음> 차 키와 핸드폰만 들고 서서, 일단 차에 가서 뭔가를 찾아보자! 혹시라도 비상금이나 카드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카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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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안 살아본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면서 급히 차로 가서 뒤졌지만,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정리정돈을 깔끔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오너 드라이버를 위한 1번인데요, 그래서. 음.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를 대비해서 동전을 모아놓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즘은 저기 뭐냐? 하이패스도 있고 다 현금 없이 되는데 뭘 그래? 그래서가 아니라 혹시나도 현금이 필요할까 봐. 동전을 음, 모아놓는 음. 거죠. 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아니면 카드. 당연한 말이지만 두 가지 어느 것도 없는 상황에 번뜩 핸드폰에 저장된 앱 카드가 생각나서 앱을 실행시키고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를 생성한 채로 차를 몰아 정산소로 갔습니다. 네. 생성한 바코드는 2분 내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근거리며 빨리빨리 빨리 하며 정산소에 도착해서 순서를 기다려 정산기 앞에 왔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바코드를 찍는 기계는 없고 네. 플라스틱 카드를 넣어야만 정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급한 마음에 기계에 달린 호출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이거 눌러 보신 분들 별로 없죠. 정취자 음, 여러분. 네. 그냥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laughs> 말할 곳은 있지만 듣는 곳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고해성사 하셔도 돼요. 아. 제가 지난주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 <laughs> 누가 그, 안 나와? 열려. <laughs> 신부님이. 어. 그렇다면 2,000원이에요. 일일서 아. <laughs> 나오시는 자. 다급한 마음에 기계에 달린 호출 버튼을 눌러 보았지만 소리만 날뿐 담당자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무인 정산기 주변에 혹시 관리인이 나와 있나 살폈지만 아무도. 음. 더욱이 제 뒤에 줄선 차들은 최외저에 하는 눈빛으로 레이저 발사하고 계시고 크게 한숨을 쉬고 비상등과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네. 뒤 차들의 반응은 뻔하지요. 음. 줄줄이 대어서 따라다니는 차들이 후진 후진 후진. <laughs> <laughs> 오저 이런 거를 상상만 해봤지 한 번도 실제로 본적 없어요. 아. <laughs> 어... UMC의 성격상 그냥 차를 버리고 <laughs> <laughs> 뛰어 가요. <laughs> 정산소 앞이 급커브 구조라 차들은 음. 여유 공간 없이 붙어 있었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저는 전진할 수가 없으니. 아, 정산소 앞이 급커브 구조라면 내려가는 길이나 올라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음. 거기에서 차들이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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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네. 야. 어. 게다가 또 휴가철이에요? <laughs> 쏟아지는 레이저를 피해가며 다시 후미진 곳으로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네, 한줄 띄고 음. 나갈 방법이 없다. 음. 한줄 띄고 네, 어, 방탈출이죠. 네. <laughs> 이 순간부터 <laughs> 죽은 친구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laughs>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든지 돈을 가진 누가 데리러 오든지 하지만 멀리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오라기엔 너무 DMCI 같은 상황이고 네. DMCA 같은 상황은 뭔가요? 똥멍청이요. 아, 그래요? 네. 음. 어... 시사용어예요. <웃음> <웃음> 제가 만들었지만. 네. 네. 다시 머리를 굴려보다가 이런 좋게 됨이 나에게만 생겼을 리 없다 하며 인터넷으로 핸드폰 출금을 검색했더니 두둥. 마법 같은 그 단어. 음. 무카드 출금 서비스가 떴습니다. 네. 실물카드 없이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신문물. 음. 요새 ATM 가보면 이런 거 써있는 기계 볼수 있어요? 네. 이용 방법도 쉬워서 해당 은행 앱에 무카드 또는 스마트 출금, 모바일 출금 등을 신청하면 인증 후에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고 음. 그 은행 ATM 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유래카를 외치며 음? 앱 실행과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꼬고 음. 이제 집에 갈수 있겠다를 음. 외치고 네. 대합실을 둘러보니 음. 제가 앱으로 신청한 곳은 늘 사용하는 시옷 은행인데 네. 서울역 대합실에는 <laughs> 이은과 기역 은행뿐 아. 알아본 바로는 해당 은행 ATM 기기에서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음. 대합실 3층까지 다뒤졌지만 서울역에는 시옷 은행이 없었습니다 아. 네. 중요한 생활 정보네요 서울역에 여러분 서울역에는 시옷 은행이 없습니다 <laughs> 없답니다. 네. 여기서 시어 은행은 막 홍콩 상하이뱅크. 이런 걸 뜻하는 <laughs> 것이 아닙니다. 밖은 엄청난 소나기성 폭우가 오고 있어. 쉽게 나갈 수도 없었고. 아. 정말 이런 거야말로 머피의 법칙이죠. 어,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 제가 알기로. 서울역에서 남대문 가는 길에 남대문 근처에 있는 시옷 은행이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옷 은행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음. 그게 아니면 숙대 정도를 가셔야 돼요. 아. 예. 네. 아 근데 비를 맞고 거기까지 가는 건또 싫을 수 있죠. 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이는 기기들에서 시도해봤지만 역시나 안 되더군요. 네.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안고 주변에 청소하시고 계시던 미화원께 여기 시옷 은행 ATM은 없나요? 했더니 음. 웃으시며 음. 어. 여기 서울역엔 없고 옆에 아울렛 안에는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엘아울렛이 있죠. 아, 서울역에 엘마트 옆에 네네. 있죠. 네. 아,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옆에 아울렛으로 가려 하니 11시 매장 오픈이라 셔터가 내려져 있고 지금 시각을 보니 9시 50분. <laughs> 어, 중요한 생활 정보네요. 아 중요한 생활정보네요. 아울렛은 11시에 오픈한다. 이런 몸으로 겪은 생활정보 너무 좋아요. 음. 쓸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이게 모든 게 완벽해요. 회현역이나 숙대 쪽으로 걸어갔다 오죠? 음? 그럼 11시가 됩니다. <laughs> 비도 와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답인 거예요, 또. 음, 그러네요. 아들을 9시 20분에 차로 보내고, 30분간 이런 좋게 됨을 당하고 있었네요. 어. 비 맞고 나가서 은행 가볼까 하다가 이런 날비 맞고 나갔다가 혹시 더한 좋게 됨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음. 대합실에 쭈그하게 앉았다가 아울렛 오픈하는 것 기다려서 출금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방법으로 어, 앱카드와 무카드 출금으로 네. 어, 해결을 하긴 하셨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무카드로 커피도 한잔 드실 수 있었을 텐데 기왕 화가 나신 거. <laughs> 예. 그걸도안 하셨어요? 사실 원래 더재밌으려면은 음. 재미있다기보다 원래 더 좋게 되는 건 사실 이럴 때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야 되는 거죠. 2 네, 2%일 때. 아슬아슬하게. 울고 싶죠? 어, 아니, 검색을 해서. 앱 카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모카드 뭐 출금을 할수 있까지 하고 꺼져야 돼요. 그건 알았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그 상황. 아, 그 빙빙 도는 점선이 뜨면서. <웃음> 네. <웃음> 있어요라는 그 게시물을 제목만 보고 네. 클릭하려는 순간 이제 꺼지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럼 래 그... 이제 예. 다시 켜서 앱을 구동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laughs> 돼야 이제 또 충전을 하러 다니고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어 우리 강지원 씨께서 말씀하시는 베스트에 들수 있을 텐데 네. 어 핸드폰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베스트에는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그건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그. 큰 역이나 공항 같은데 가 보죠. 음. 그럼 우리 이 모바일 유목민들이 말이에요. 음. 그 <웃음> 여기저기 꽂고 <laughs> 다 전원 켜져 있는데 이렇게 길에 붙어 앉아가지고 충전을 하면서 <laughs> 뭔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래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케이블 제공하면서 음. 그 충전 해주고 그런 곳들이 있다가 이것도 케이블도 소모 잘 돼서 비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유료로 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래서 폰 꺼주면 이제 망한 거죠. 진짜로 <laughs> 그냥 끝입니다. <laughs> 디지털 유목민도 못해요 차도 깨끗하게 정리하셨으니까 차에 돌아가 봐도 케이블도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역같이 큰 데는 어쨌든 콘셉트 돼지코가 몇 개는 어딘가에 있겠죠 아 그건 많아요 음. 케이블 없으면 망한 거지 아 케이블 음. 아 그렇구나 그 버스를 타면요 버스카드 되는데 그 USB 꽂는 거 있,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네, 거기다가 <laughs> 할수 있다면서요 해본 적은 없고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아할수 있구나 음. 청소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네요 이거는. 음. 늘 전력이 부족하시니까 <laughs> 자 아침이 너무 길어요. 말안 듣는 아들 할머니 댁에 보낸다고 신났다가 벌 받은 모양입니다. 네. 음. 굳이 또 어, 아들 탓을 하고 있죠. <laughs> 말안 듣는 아들이라고. <laughs> 아, 근데 사실 자식이 누가 말을 들어요. 음. 근데 말안 듣는 자식을 잠깐 어디 보냈다고 음. 그 벌까지 주는 건좀 너무 이것도 좀 과한 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씨는 음. 그렇게 예, 부모에게 <laughs> 아, 가혹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네. 예. 자식편 만들지 않는다시는. 그래도 급할 때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부분은 언젠가 제게도 또 모르고 계신 분들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사연 보내봅니다. 사랑하는 x s f m 무더위에 몸 조심들 하세요. 네, 정보 생활 정보 사연으로 아주 가치가 높고. 강지호 씨 고마워요. 네, 중요한 사연이었습니다마는 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레이티스 어. 위치는못 보내드려요. <laughs>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사, 상조 맘인데요 상조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laughs> 강지원씨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사실 안승준 군은 아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이제 그그 취향 연령이 된 아이들 음.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네네. 애를 이제 어디 다른 집에 맡겨놓고 네.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음. 그럼 이게 그게 꿀이잖아요. 음음. 그래서 강지원 씨도 지금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네. 이미 이제 아드님은 옆에 계실 것이다라고 네. <laughs> 예상해요. 예. 네. 아직 방학이죠, 또. <laughs> 제가 알기로. 어. 예. 짧은 휴가. 음. 잘 즐기셨길 바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